감사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월드미션 신문 사장 이침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요,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제주에 모여 이 월드미션 신문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그분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명들을 주님 주셨습니다. 이 월드신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복음실은 신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월드신문을 통해서 주님 세상 곳곳에 부패된 곳을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로 취임한 사장님과 또 모든 직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신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주님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재능을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주님 주셔서 이 월드신문사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취임하시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헌신하시고 예수님 노디한 사장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귀한 직분 맡기시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새로 취임하는 사장님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월드신문사를 이끌어 가실 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며 요셉에게 주었던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임을 믿사오니 이 모든 행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성 정경 노회장이신 박종근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월드미션 제대사장 미친 감사에게 대신 하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모두의 말씀 드렸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한 가망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 들어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먹면서도 없고 내 딸들은 안겨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워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아멘. 예, 진석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종민 목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월드미션 신문사 제10대 사장 김병수 목사님의 취임과 개신교단 동사 31대 회장의 취임의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여호야김 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때에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살면 바벨론 나라의 패망을 당한다 예언하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했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산에는 발신당을 세우고 동네는 신당을 세우고 발구탱이는 나사라 목상을 세우고 선민의 땅에 우상이 뒤덮이고 안식일을 봉하여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과 낙내를 학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던지자 남방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은 불놓고 성 안에는 화염이 뒤덮이고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지고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매아침을 당하고 그러고 유능한 일꾼들과 대제사장과 납비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을 잡고 유능한 기술자들과 아리따운 여인들을 잡아서 다옷을 벗겨 생선욕도 끼얹고 가죽채로 두드러 패며 천리길 남망나라 바벨론까지 끌려가야 길거리에서 죽은 자가 수천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종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5년이 되던 늦가을에 25세 끌려간 베스겔이 나이 30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 발견 강변에 갈대를 뭉쳐잡고 하나님 앞에 북방나라 이스라엘 향하여 390일, 남방나라 유다를 향하여 40일, 도합 430일을 소동의 떡을 고무비에 구워서 먹으며 눈물 흘리고 뼈만 남도록 그가 기도하고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엎어져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70년 만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니 바벨론이 부서져 메대와 파산 갈라지고 파산나라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숙해 있는데 오른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해방을 시켰습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배책됨이 된 성전을 재건하고 살집을 짓고 처갈밭이 된 것을 개발하고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 성벽을 쌓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과정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유행병으로 젊은이들이 쓸어나가고 국경지대에서는 끝이지 않는 도발의 전쟁으로 피 흘림이 끝이지 않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을 못 살겠다고 두 다리를 뻗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예수결에게 바싹 말른 해골 때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 힘을 심어주고 대선지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현실은 땅은 어둡고
만일을 캄캄하고 하늘에는 무살됐다는 원성이 지도표에 있지만 너만은 일어나가라. 그리고 어둠에 헤매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설사 너희인데 빛이 없지만 어둠에 헤매는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줄 것이고 영광의 옷을 입는 순간에 너의 빛을 보고 열왕이 군세를 가지고 몰려오고 열국이 물질을 가지고 몰려오고 만민이 일권을 가지고 몰려오고 나간 자식 아들 딸들이 원망하고 짜증하다가 돌아서서 가정이 회복하고 그 광경을 본 네가 얼굴에 화색을 띠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채굴을 너에게 주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요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거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의 주제로 잠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 매스컴은 다 부정적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캄캄하고 지름같은 처지 형편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을 좌절하고 시기에 빠져 못 살겠다는 원성이 본문의 말씀처럼 한옥을 덮는 때를 맞았습니다. 바라본 때는 월드미션 뉴스페이퍼 이 신문만을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못 살겠다는 원성에서 살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 터져나오고 쓰러져 좌절하던 백성들이 일어서고 오늘 대한민국은 정치가 방향을 상실하고 남북 간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북녘방에서는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한국은 열국의 이면당에서 왕따가 되고 경제는 땅으로 거꾸로 쏟아지고 이제 갈등하고 찢어지고 멍들고 상처이고 만신창이 되어서 재기불능의 처지에 있을 정도로 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매스컴마저 주저앉아 버리고 불꺼버리면 이 민족은 갈 길이 없습니다. 월드미션 뉴스페이퍼 이 신문만을 바라본 내는 일어나 빛을 발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내하는 그런 신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개짓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는 자기만 알고 이웃을 모르고 나라에는 복 줬지만 복 받은 걸 가지고 죄 만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돌 던지고 있는 처지에 있어오라. 한번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말고 주님 한 번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드미션 이 신문이 이렇게 제 7대 회장이 일꾼들이 다시 기백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니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신문이지만 이 신문이라도 빛을 발해서 어둠 속에 초가된 자가 빛을 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총명하여 판단력이 명확하게 해주셔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소망의 빛을 발하는 신문이 되도록 돌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극단 예배 대표이신 윤동진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 시대에 진리 가슴을 내우는 원수 목사님 말씀 앞에 앉아 받으면서 자꾸 목이 메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그 시간 하나님은 제 입술에 딴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요. 아버지 이 나라 부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고 새벽을 드렸는데 우리 조건석 목사님 참으로 의리신 목사님이시죠. 저는 앞에 앉아계신 목사님들의 목회 경영이라든지 또 목회 순서로는 항상 막내입니다. 예. 근데 철없이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알만할 때 예. 제 교단으로 교단이었는데 거기도 청년제가 있어가지고서는 뒤로 물러서고 기독교 문화 쪽에 일을 해보겠느라고 요즘도 대학로에서 시간을 후배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순서가 이 축사라고 하는 순서인데 세상의 축사와 우리 주님 앞에서의 축사는 엄연히 다른 일로 믿습니다. 세상 축사는 축하할 만한 내용을 마음에 담아 글이나 입술로 전하는 게 축사지만은 축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축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헐벗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여자와 아이 제외한 5천명의 장정을 먹이셨을 때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하늘에 올리시고 축사를 하셨다. 그 빈축자가 바로 로관수 목사님 말씀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노지한 목사님 예, 요월드 미션을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새로이 또 어깨에 짐을 지시는 이 김경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그 뒤에서 발행인으로 우리 이준수 국장님께서 이 월드 미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그분을 이렇게 몇 면을 살피면서 참 발굽듯이 그리고 기도로 참 하나님 앞에 늘 반듯하게 서 계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것은 여성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저는 여장부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예 그런 말씀을 덕담으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축사 중에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죠. 그래서 모든 정황을 열심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 두 제자의 집에 머무르셨을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런 축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월드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의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데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월드미션 신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 예,
아니요, 대한민국 밖에 월드미션을 손에 쥐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 또한 목사 안수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김병수 목사님, 네, 앞으로 우리 월드미션이 정말 야무란 시대 희망의 언론지가, 기독교 언론지가 되기를 바라고, 이천수 권사님들 기도와 헌신, 또 곁에 계신 늘 우리 하정신 권사님 늘 기도와 헌신으로, 아, 오늘 방송 목사님 말씀 받으면서 그래 우리 모두 협력해야 되겠다, 이 월드미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감히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안 됩니다만은 인센티브라면은 그저 대중과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세월 때문에 믿지 않고 곱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해서 오늘 왔을 뿐이고, 제가 이 축사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막 부족하나마 제 마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 김병수 목사님 수고 많으셨고 많이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요재환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한 분 더 오셔서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 예. 오전에 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신 모양입니다. 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호 목사님, 한국기독언론인협회 이사장이신 강춘호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드미션 신문 제 7대 사장님이지만 김빈수 목사님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직분을 한 바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이 오프라인 신문은 독자층이 계속 노랭화 돼 가서 젊은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인터넷에 휙 둘러보고 주막 안산으로 휙 둘러보고 뭐가 낫나 싶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타 조금 뽑으다가 참가하고 끝나요. 진기성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책도 안 팔려요. 책이라도 읽으면 그 무기가 지금 쌓이잖아요. 있는데, 신문이라도 읽으면 논리가 생기는데 인터넷에 떠있는 기사 몇 개 몇 꼭지 흩고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설교가 나오면 거기에 무슨 재단 논문이 생겨서. 그러나 이 신문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인기가 없어요. 둘째, 오프라인 신문은 우표값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도 신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보는 신문 한 장이죠. 460원이 못 가요. 그러니까 한 장. 460원, 한 번 갈 때 460원 됩니다. 460원 가는데. 그 460원을 한 주에 5,000장을 붙인다고 보고 싶죠. 얼마고. 만 장을 붙인다 지금. 460원짜리를 만 장을 붙였다. 목표로. 얼마겠습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번, 한 번 나가면 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뭐, 아직 뭘 하든 간에.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주간에 한 번, 두 주간에 한 번 계속 그것도 매달 지지 않고 우표값을 딜레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우표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언제나 쪼달리는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셋째, 뉴스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너무 늦습니다. 다른 매체는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이야기가 방송이 그대로 쏟아져 나가는데 전 세계로 이 시간에 실시간 쏟아져 나가요. 그런데 우리 신문은 자네가 한 주간 방문이면 한 달 만에 오는 뉴스가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뉴스까지 제가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인기가 없지, 당연히. 임병수 못 된 거 되겠어. 그러나 오늘 지임하는 사장님은 한국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첫째, 기록된 메차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성경, 이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유명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뭐 하늘의 비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사에 조금씩 소개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아모스나 하박국이나 말라기나 이런 사람들은 작은 글씨 몇 장 남겼지만 그들이 기록된 매체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전하는지 하늘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매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다음 세대에 이어줄 것, 줄 것도 역시 월드 미션 신문처럼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신문이라는 것은 교회의 거부입니다. 교계가 현상, 교계 현상이 혹은 목사님들의 정신세계가 희미해지면 이 거북이 더워져야 됩니다. 신문 지면이 더워져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 신문 지면도 깨끗해져요. 그런데 어떤데 이런 일이 있어요. 신문 지면에 이게 들어져서 신문 지면이 들어져서 그러면 지 얼굴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이 거북이니까 이래 바삭구래 빠개보니까 이거 다 찢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가 건강해집니까? 그렇다고 건강이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문이 바른 지적을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면 그 들어온 것도 좀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에 이 신문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셋째, 지호답게 월드미션 신문은 선교 현장에 특화하는 신문이면 참 좋겠다. 이 신문 지면 내가 간혹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단 한 면이라도 지금 현재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통신을 통해 받아서 그 편집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한 초교파지 어느 교단에 소속 안 되고 어느 단체로 소속 안 되고 어느 선교에도 소속 안 되는 초교파지가 한 13개 4개 있습니다. 13개 4개 있는데 그 13개 4개 중에 특별한 신문을 자리를 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오늘 팀하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개교회는요 개교는 엄청나게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개교회가 한쪽 날개는 커버렸어요. 그런데 언론 쪽은 너무 작아요. 교단지들 큰 개교단들 되면 교단지를 만들어내는데 교단지는 완전히 해고합니다. 교단지가 뭘 한국교회를 개변한다 싶을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무 사장이 만들어져도 그건 해고에 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요, 왜 해고냐면 편집국장이 어느 날 교단에 관하는, 교단 정책에 관하는 기사를 일대를 실었다. 그날 목표를 딱 잘랐고요. 딱 잘린 겁니다. 그러나, 초교파지는 어떤 교단의 이야기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들의 기분이 상해도 빌면에 올릴 수 있어요. 기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교파지가 중요한 거예요. 초교파지가 언론이에요. 그러면 이 언론을 우리가 잘 구성해서 개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날개가 너무 크고 언론이 작으면 이게 양날개가 있어 날아가는데 뱅뱅뱅 돌잖아요. 혼자서 어느 쪽 한쪽 날개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개교에도 힘을 써서 관심을 갖고 이런 목사님들도 언론도 함께 육성해 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우리 김명수 목사님 맡으셨으니까 금명이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어쨌든 제가 저 법인 우리 저 언론 교계 언론의 유일한 게 법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유일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론협회의 회원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제가 근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로 취임하시는 사장님 양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원주신문 제7대 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김병수 목사님에 대한 양력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학력 보고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대만 국제대학교 석사, 성교학 석사, 대만대학교 철학박사, USA 예수화대학교 명예신학박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은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빛교회 당회장으로 신임하시고 또 한국개신교부협회 이사장, 비전 부흥사협의회 부총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실무회장, 총회 부흥사회 실무회장, 한국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 공동회장, 세계기독교 부흥강사협의회 실무회장으로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연봉회 대표회장, 그다음에 대한민국경찰보음화협의회 대표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남도회 증경 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월드신문사를 위해서 왕성하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신임 사장인 김병수 목사님에게 초대 이사장이신 안영로 목사님께서 취임회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취임회 제7대 사장 김병수 목사. 목사님께서 월드미션 신문사 제7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장의 직임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목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11월 26일 월드미션 신문사 초대 이사장 안용로 목사 대독입니다. 있으면 저희까지 오겠습니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까지
가지고 와서 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요한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의 어둠이 밀려오는 이 시대 조금이나마 위력하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조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헌신적으로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신앙의 파수꾼으로서 미약하나마 힘을 다해서 창의적인 신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멘.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님들의 또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위한 정령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끝으로 우리 월드미션 신문을 만나면 기쁘고 또 반갑고 행복한 그런 신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만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게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선배 목사님, 내일 또 월드미션 신문 가족 여러분, 가정의 사랑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신임 김병수 목사님께서 이임하시는 우리 노주한 목사님에게 공로패를 존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제6대 사장 노재한 목사. 목사님께서는 월드미션 신문사 제6대 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남다른 열정과 열성으로 문서 선교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본 신문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를 기하면서 그 노고와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9년 11월 26일 월드미션 신문사 사장 김병수 목사 대독입니다. 예, 노재한 목사님께서 떠나시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를 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정말 우리 월드 미션이 세계적인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 광고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광고 주시면은 아주 사장님은 힘이 나게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사분들 예, 임명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노수 목사님, 예, 서사라 목사님, 김사람 목사님, 강사람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네, 서태섭 목사님, 박성근 목사님, 신영석 목사님.
조용해 목사님, 조용채 목사님. 예, 이규봉 목사님. 예, 김철수 목사님. 박종현 선교사님. 예, 접니다. 김연규 목사님. 이상 호명하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예, 아, 일단 선물 받으시고 예, 임명장입니다. 네, 노수 목사님, 위 사람은 월드미션 신문사 발제를 위하여 이사로 임명합니다. 월드미션 신문사 이사장 임성아, 사장 김병수 목사입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앞에 나오신 분들, 한 분씩 자, 명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아까 우리 저 한장송 대표회장님이신 김수 목사님 순서가 계셨는데 에, 오셨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김수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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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로 한번 네,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저 이 축사를 오늘 오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 새로 대표회장 되신 김수홍 목사님이시. 미안한데 지금 금방 회의 끝나고 잠시 인사. 축사는 간단히 하기 제일 좋죠. 네. 김병수 목사님 축하합니다.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내 동생인데 이 목사님은 어떤 성격이냐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 이 신문 잘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사 이래로 최고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우리 예장통합증경총회장이시고 초대 이사장이신 안영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어서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신문은 첫째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문을 발간하고 편집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먼저 전직국장이 천국으로 가는 학교입니다. 눈물의 강을 건너온 신문이 월드미션 신문입니다. 그때 제가 별 인기도 없는 신문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큰
자기 복음적 신문으로 지켜왔습니다. 이단에 절대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귀하신 우리 오 목사님 아주 귀한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인은 축사 감사하고 새로운 사장님이 아주 믿음이 지켜집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를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느니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감동을 주며 한국교회를 지키며 우리 올드미션 신문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